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만 여러분들 뭐 지난주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을 역시 살펴봐야겠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자, 네옴시티 지금이라도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도 오히려 좀 나쁘지 않다고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단 이제 빈사마 왕태자가 지금 이제 방한을 하고 나서 지금 이제 돌아간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기대감이 사폭 꺼지면서 지금 주가가 좀 그렇게 수급이 안 들어오는 모습인데 네. 일단 우리가 좀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투자 전략을 제대로 좀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이제 테마성이 부각이 되다 보면은 모든 관련주들이 또 동시에 좀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이제 테마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네옴시티가 이제 앞으로 건설이 추진이 될 거고 수주전에 대한 부분들 한국이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수주전에 참여를 하면서 개발에 공동적으로 좀 참여를 한다라는 기대감에 전체 골고루 들어가는 모습인데 일단 이제 빈살마 왕세자가 방한을 하고 나서 결국엔 우리가 이 기업이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일부 종목들도 굉장히 많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건설 기업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캐파나 그리고 뭐 레퍼런스나 그리고 2차 경쟁력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지금 결국엔 이제 주목이 될 만한 기업들을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기업들이 지금 중장기적으로 네옴시티에 관련해서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을 견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외적으로 네옴시티 관련적으로 지금 엮여져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직접적인 계약이 안 미쳐진 기업들은 추후에 결국엔 좀 재료 소멸이 되면서 투매 물량 좀 크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금 더라인 이 터널 공사 수주를 지금 계약을 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도 지금 마스터 플랜 관련해서 지금 용역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네옴시티 철도 협력 MOU까지 지금 체결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랑 확실하게 계약이 되어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지 일부 지금 뭐 아무것도 계약이 안 되고 단순 테마성으로만 뛰고 움직이는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들은 일단은 지금도 만약에 수익권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충분하게 좀 직접적인 계약이 있는 기업들의 초점을 좀 맞추시는 것을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 뭐 많이 좋을 거다라는 의견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실제로 어떤 종목을 선별해야 될지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테마성으로 단순히 꺼질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네네. 계약을 했거나 실적이 잘 받쳐지고 있거나 이러면서 네옴시티에 엮여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될 텐데 자,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 흐름 좀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네옴시티 하면 좀 히림을 좀 빼먹을 수 없을 것 네네. 같아요. 히림이 이제 아무러면 이제 시가총액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지금 호가 부분도 되게 얕다 보니까 순간적인 거래량의 좀 급등량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히림 같은 경우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만약에 고점 부근에서 내가 더 갈 줄 알고 지금 매수를 해서 물려있는 네. 상황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지금도 추감해서 한번 대응을 하시면은 저는 좀 수익권 탈출도 가능하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단기 테마성을 띄고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올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좀 사이클이 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만 봐도 리사이클이 계속 빠르게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직접적인 계약이 만약에 안 이루어진다고 하게 돼도 일단 테마성 수급이 히림 쪽이 좀 강하게 들어가는 경향이 굉장히 심하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최고가 지금 14,800원대 부근 때도 봐도 일단 지금 물량을 털고 나간 모습은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땐 그 부분도 지금 누군가가 좀 매집을 했던 부분들로 지금 좀 판단이 되고요. 일본상으로도 충분히 지금 기준을 지금 이틀간에 잡아준 봉이 들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한 9,030원대까지 눌러준다고 하게 돼도 저는 그 부근에서는 분명 기술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줄 구간으로 보여지고요. 아래쪽 매물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매물이 강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물량이 지금처럼 투매 물량이 쏟아진다고 하게 돼도 지지 역할을 좀 충분히 해주는 경향들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히림도 저는 충분히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현대로템은 제가 아까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 현대로템은 제가 뽑은 이유는 일단 철도 쪽에 관련된 좀 대장주 역할도 하지만 일단 빙산 쪽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방산 쪽이. 반산 쪽이 굉장히 강하고 지금 노르웨이 K2 전자 수출 기대감까지 또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일전에 이미 제가 보기엔 낙폭 부근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을 좀 빠르게 줬습니다. 가격 조정을 준 부근에서 지금 U자형으로 꾸준하게 다시 수익성을 지금 올리려고 하는 네네.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 충분히 저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다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할 때 좀 리스크를 갖는 부분들이 이렇게 지금 단순하게 좀 양봉이 좀 나와주게 되면은 쉽게 접근을 많이 못합니다. 네네, 어느 정도 좀 올려주게 되면은. 근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분할 매수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앞으로 현대로템은 중장기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미 글로벌 정도 좀 보게 되면은 지금 연이어서 한 1주 넘게 계속적으로 지금 가격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 조정 부근에서 봤을 때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면서 내려온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오히려 지금 가격을 내리면서 계속 저가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전에 네옹시티 관련으로 좀 강하게 수급이 몰리면서 최고가를 찍고 빠진 부분, 이 부분들로 봤을 때도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이 단기간에 이루어지고 적정 가격 밸류에서 충분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강하게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저는 아마 한 3만 1000원 부근 때 밸류까지는 충분히 한미 글로벌이 좀 지켜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 때에서 위에 쪽에 좀 물려 있으신 투자자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게 되면은 3만 1000원 밸류 부근에 좀 추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하셔도 저는 충분하게 좀 수익성으로 또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 중에 이 거래량 없이 좀 흘러내린 종목들은 오히려 좀 저가 매수를 위해 찬스를 잘 노려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탑픽으로 최선호주 하나 간단하게 가격 전략까지 쭉 알아볼까요? 네네. 일단 저는 이제 탑픽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네옴시티 철도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좀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쪽 부분들은 이미 중장기적인 시너지를 확보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일전에 현대로템이 사업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철도 쪽도 있고요. 플랜트 쪽도 있고 방산 쪽도 지금 용역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플랜트 쪽에 대한 철도 쪽은 당연히 수급이 동시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관련해서 지금 당분간 또 많이 쉬었거든요. 좀 많이 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폴란드 쪽도 대규모로 지금 수출 계약들도 나왔었고요. 최근에 또 노르웨이 쪽에 대한 K2 전차 이 부분은 올해 초부터 이 겨울에 대비해서 K2 전차가 얼마나 좀 운영이 되는지 부분들을 계속 시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험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노르웨이 쪽에 대한 지금 수출 기대감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 재무 제품만 딱 봐도 올해 3분기만 봐도 지금 2분기랑 별 차이가 없거든요. 네. 수익성 증대나 근데 단기 순이익이 한 100억 원 가까이 좀 늘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수출이 아직 확실하게 잡혀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매출이 조금씩 증대를 한다라고 하게 되고 노르웨이 쪽에 대한 수출이 본격적으로 좀 잡히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내년 상반기 때는 매출이 아마 좀 배로 좀 뛰는 경향들이 좀 굉장히 심할 겁니다. 네. 거기 이제 네옴시티까지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조금 충분히 지금 접근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은 경우 지금도 충분히 시장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만 2,000원대까지 한번 보시고 추후 매물 소화 한번 보신 다음에 2차까지 보셔도 되시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 25,100원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네옴시티 관련 종목으로 정말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좀 접근할 만하다라는 의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까요. 현대로템의 흐름 그리고 가격 전략 잘 한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진욱 팀장과 전략을 세워봤는데요. 오늘 또 좋은 전략, 좋은 종목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네.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